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건강을 위한 매일 밥상은 이제 MSC 공급위원을 하고 고기와 포화지방 비중을 낮고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전구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에서 장미생을 통해 건강하게 번성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장미생물총 친화적인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까? 지금부터 한 주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은 매일 재료를 달리하되 식이섬유를 하루에 33에서 39g씩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야 장미생물총이 다양한 MSC를 활발히 발효시킨다. 이 권장량은 1000칼로리당 식이섬유 14g이 식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USDA 권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미국 의학 할리머니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서 더 세분하여 내놓은 가이드라인도 있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은 매일 한 가지 이상을 먹어야 한다. 장미생물 첨가 환경 미생물의 만남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토마호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고기를 먹지 말고 지방은 식물성 식품에서 보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장미생물총이 MSC 발효에 집중해서 더 많은 SCFA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주 실천해 나가면 장미생물총이 좋아하는 음식을 익힐 수가 있다. 하지만 학령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고집하는 것도 큰 도전 과제다. 점심을 밖에서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아이들의 점심을 매일 챙겨주었다. 먹을 수 있도록 챙겼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치즈버거나 세트나 치즈 피자 대신에 생채소를 먹게 만들까? 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미생물청 친화적인 식사비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MSC가 풍부한 식단으로 갑자기 바꾸면 장에서 가스 생성량이 급증해서 헛병을 부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나면서 장미생물총이 이 식단에 익숙해져서 다시 속이 편안해진다. 하지만 고식이섬유 식단을 시도해본 사람들은 정타서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나온다는 불만을 털어놓으며 식이요법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서서히 늘림으로써 변해가는 환경에 따라서 장미생물총이 발효 용량도 발맞춰 늘리게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권장량 수준으로 높이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단 이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은 장미생물총이 새로 적응한 상태가 영구화되도록 계속 식이섬유 섭취량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섭취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 이것은 평소에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 사람의 장미생물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처음에 식단 변화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그에 맞춰서 완급을 조절하면 된다. 단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25에서 38g 범위 안으로 유지하자. 자, 이렇게 44철 흘러넘치는 이런 식이섬유가 풍성한 것을 찾아서 식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가스가 찰 수가 있고 더해질 수가 있고 뻥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험도 나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가령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은 퀴노아 수수 메밀처럼 글루텐이 없는 곡물 위주로 먹어야 한다. 에디오피아에서는 나는 테프 가루로 만든 납작한 발효판인지라도 글루텐은 없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미생물 발효 산물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대체 식품이다. 미생물은 굽는 과정에서 죽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편 콩류와의 궁합도 개인차가 크다. 이 경우에 병아리 콩이 몸에 잘 받지 않는 사람은 검은 콩이나 렌틸 콩으로 대신하면 된다. 만약에 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인 장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장미생물 총이 달라지는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나와 그놈들이 아니라 우리다. 이제 우리는 내 뱃속을 집삼아 살아가는 박테리아 무리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장미생물총은 형용할 수 없이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상존하는 박테리아 집단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장이지만은 녀석들이 쉼터로 삼는 인체 부위는 여기만이 아니다. 입안과 피부, 코, 폐, 질, 심지어 배꼽에도 미생물이 모여 산다.
이빨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녀석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초개체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놈들이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나와 그놈들이 아니다 이 말인데, 요즘 들어 우리의 장미생물 정은 1만 년도 더 전에서 인간 세상이 농경사회로 탈바꿈 이래로 유리없던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대에 소화된 식단에는 먹어도 되는 미생물의 MAC가 거의 없고, 세상에는 항생제와 항균 제품들이 판을 친다. 이렇게 위협적인 환경에서 장미생물청은 다양성을 점점 잃어가고 핵심 멤버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런 단조로운 장미생물청을 가진 사람은 덜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아 더 다채로운. 미생물청을 가진 사람보다도 서구형 질환에 더잘 걸린다. 인간은 홀로서는 존재가 아니다. 한 인간은 인체 생리와 몸속의 미생물 사회관의 복잡 미묘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라는 인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을 이루는 거대한 미생물 집단을 고려해서 말이다. 즉, 우리 모두는 다양한 생물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하나의 생태계다. 그러므로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내 안에 미생물 집단이 산다는 것과,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 때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책이 다 읽어졌네요. 나는 뒤에 책이 두껍기에 아직도 한참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마지막, 인트로덕션과 챕터와 이제 참고 서류에 대한 서적에 대한 내용들이 쭉 책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 서적을 이만큼 했다라는 것이고, 봉크라는 분은, 자, 이렇게 메리로 치는 지구먼트 프로이트, 뭐 이건 뭐 그런 내용이고, 뒤에서 봅시다. 우리 안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니, 지구촌 70억 인구의 목숨이 위험받고 있다. 장미생물총을 이렇게 해서 좋은 책을 썼다라는 것을 추천한 분들이 많이 있군요. 자, 여기 보니까 채소를 이렇게 갖고 오는데 아주 이런 나물도 좋네요. 그런데 여기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먼지가 날리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채소가 얻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참 좋습니다.